좀 배회하고 있는 애만 봐도 주변에 누가 봐주면 저 아이도 또 어떤 능력을 부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지금은요, 자꾸 만들어낸 인재들만 인재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그다 불공정한 게임이잖아요. 다들 아는데 왜 그거를 합의합니까? 내 새끼 잘 됐으면 하니까 서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막그 열등한 친구까지 데리고 갈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쉽단 말이에요. 안 그래요. 그렇게 가는 거보다요. 예. 지금 학교에서 아예 개념을 바꾸고요. 다 보살로 키워내면요. 한명한명다 보살될 수 있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커트라인을 넘겨야 되고 뭔가 실력이 서로 이렇게 다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차별이 돼야지. 자, 이런 발상 가지고 접근하는 문화에서 핀란드 같이 더 잘할 수 없냐.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경쟁시키자. 얼마나 그런 그 훌륭한 아이는요, 그 학교에서 획일화된 90점을 넘기는 아이가 아니라 학교 입학했을 때에서 비교해서 졸업할 때 실력이 월등히 는 아이가 제일 학교 잘 다니는 아이라는 거죠. 이게 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돗 닦는 데서 보살도 기본이에요. 아이들 태어나면 지능도 다 달라요. 그런 거다 공정하지 않습니다. 이미 재능부터. 주변 환경 차치하더라도. 그러면, 그리고 또그 부모님의 인맥 따라 주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달라요. 경험치가 너무 달라요. 재력 따라 할수 있는 경험치가 너무 달라요.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 아이가,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교하면 그 아이가 이번 생에 얼마나 노력해서 자기 성과를 냈는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냐는 거죠. 가치관이 그러면 이미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근데 왜 제가 핀란드나 이런 얘기 드리냐면 그게 도에서 맞는 얘기예요. 원래 보살도가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은 남하고 경쟁하시면 안 돼요. 어제의 나랑 경쟁해서 오늘도 어제 못하던 걸 해낼 수 있으려고 노력해야죠. 홍익학당에서는 이렇게 지도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도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.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큰 보살이 되면 그건 인류의 이득인데 그렇게 우리가 한번 교육 제도도 한번 바꿔볼 수도 있지 않냐.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냐면 홍익학당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하고 미래를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일단 양심 세상이 올까 하는 의문도 들고 저부터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되게 힘든 얘기라는 건 알잖아요. 그런데 재밌는 건 선진국들은요 이런 얘기들을요 어느 정도 다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.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보살도 얘기 안 하더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옳다는 게 알아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도 얘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죠.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고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어느 나라는 이 지구상의 어느 문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, 이걸. 그러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참고하면서 우리 보살도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걸 엮어가면 이 땅에서도 실현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?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.